내 잡으러 간다. 알아요. 엄마가 뭐라고?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줘. 엄마가 어머니가 어쩐 일이세요? 광전이구나. 강백의 생각에 잠이 안 와서. 자리 비켜줄게. 너도 조용히 기도하고 싶을 테니까. 저기, 네 아버지만큼이나 너도 성경을 잘 알잖니? 정말 강백이처럼 착한 애도 지옥에 갈까?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네 아버지는 자꾸 강백이가 지옥에 갈 거라고 그래. 그렇지만 강백이는 까불지 마, 김양선! 뭐? 뭐라고 했니? 까불지 말라고. 어? 네 정체는 진즉부터 알고 있었어. 아버지 품에 안겨놓으면 조용하길래 그냥 비싼 장난감 사선생 친 거야. 무슨 소리니? 입에 올려? 나는 그게 아니라. 까불지 말고.
조용히 살아. 그 60만 원 노인네가 너랑 혼인신고 해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밥은 굶지 않겠지. 20년 옥살이한 전과자 발자치고는 나쁘지 않잖아. 양 집사님이 시켜서 식구마다 방에 상을 올리긴 했는데 다들 거의 먹지도 않고 내놨네 그냥. 아유 아까워라 정말. 설거지 지옥에 배달 지옥 추가요. 아유 뭐 당분간 어쩔 수 없죠. 다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강백 씨 그렇게 되고. 아니 그런데 강백 씨는 사고가 아니라 자살 아니야? 아니 난간이 허리까지 오는데 아무리 비가 오고 정전이 됐다고 해도 아니 어떻게 난간 밖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나도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치. 아이고 그렇게들 오래 있어놓고 그걸 몰라? 이 집 자살 같은 건 있을 수가 없는 집이잖아. 말들이 많네요. 다들 이 집 들어올 때 비밀 유지 서약서 쓴 거 잊고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요즘 말 못 알아듣는 외국인 가정부 쓰는 거 유행이라던데 다른 집 가면 이 집만큼 월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조심할게요. 주의하겠습니다. 작은 사모님도 식사 안 하셨어요? 네. 아예 방에 안 계셨어요. 기도실에 계신 것 같은데 저희는 거기 출입 금지잖아요. 저, 마 넣고 주스 한 잔 갈아 올릴까요? 네. 주세요. 사모님! 사모님 손이 왜 이러세요? 왜 이러고 계세요, 사모님? 말해버렸어요. 건방지게 그게 우리 강백의 이름을 입에 올리길래 말해버렸어요. 하나도 재미없었어요. 배운 것도 없이 얼굴만 반반한 전과자가 필사적으로 고상을 떨 때마다 이렇게 내가 네 정체를 다 알고 있다 말하면 얼마나 시원할까 생각했었는데 생각 같지가 않았어요. 재미로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아버님이 그 여자 만나서 물렁해지셨잖아요. 체명재산 관리도 사모님께 맡기시고요. 내가 관리하는 서류들 그거 치부척 없이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종이 쪼가리야. 치부척이요? 그 금고 안에 넣어놓고 애지중지하시는 그거요? 이 집에 불나면 그거부터 챙기실걸. 그 손바닥만한 수첩 안의 비밀들이 차명재산을 멋대로 처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필요 없어. 지부책이고 차명재산이고 다 떼고 지겨워. 그냥 그 노인네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내가 죽이고 싶을 것 같아. 강백이가 그런 말을 듣고 죽었어. 살인자가 더 낫다고.